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재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뭐 간단하게 제 이력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고 이전에는 이제 깊은 생각 대치에서 6년 동안 수업을 하다가 예, 여기서 이제 올해 처음 단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6년 이제 2019년부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 지금의 이제 원장님이신 한성만 원장님 밑에서 담임 강사로서 2학년 1, 2레벨의 지도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제 수업, 저희 반을 맡아서 이제 5, 4, 6레벨 하다가 2022년부터 이제 지금 1학년 2, 3레벨, 2학년 3레벨로 쭉 정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1등급,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전 학원의 3레벨에서도 1등급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 이제 수학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잘 가시성 있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무 많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개념과 기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유형 문제들을 좀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를 풀고, 예, 맨 마지막에 이제 최고난도 문제들이 이렇게 나무 이제 가지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대부분 저지르는 오류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대부분은 좀 선행을 해왔고, 선행을 했다는 거는 개념만 배운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 유형 문제도 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이미 그런 친구들이 이제 슬슬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정말 실전 내신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처음 겨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신 문제 좀더 없을까요? 좀 풀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차함수 단원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이차함수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수의 한 갈래가 되겠죠? 그 내에서도 저런 식으로 다섯 가지 갈래가 있고, 요 내부에서 이차함수 활용. 이 이차함수 활용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근의 분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계속해서 분류가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최고난도 문제를 푼다? 그거는 마치 이런 이 세분화된 분류에서도 정말 그딱한 유형, 한 유형을 그냥 20분 고민해서 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요거 하나 정복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은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차함수는 정복해서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 있잖아요. 나무의 이 기둥, 이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옅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걸 지금 풀이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지금 2022년도 경기고 기출인데요. 쭉 보시면 1번에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이라면 뭐 결국 좌표에다가 그냥 선을 그려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에서 보면 이 고등수학 교과서에서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으로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리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일단 배웠거나 옛날에 배웠거나 심지어 이제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이건 이제 매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 집합으로 하시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계속 밀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좀 제발 시험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 당시에도 저희 반에 이제 경기고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좀 아이들 많이 풀었냐니까 대다수 아이들이 다 이제 3점은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건 이제 2020 정신여고도 똑같은 기출이 나왔죠? 근데 보면은 4번에 이제 그래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심지어 집합이란 표현도 없어요. 그냥 좌표에 나타내지만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 개념이고 이게 심화 문제로 정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일단 이런 개념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라든지 뭐 함정들, 그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개념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뭐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모의고사 기출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부교재라는 게 이제 이 동네 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절반은 프린트고 절반은 부교재거든요. 근데 프린트는 이제 거의 대다수 모의고사 기출일 것이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문제집이 되는 건데 뭐 사실 제가 올림포스라고 썼지만 이거는 EBS 교재예요. 근데 그것도 또 세분하자면 뭐 고난도 버전이 있고 뭐 유형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교재에서도 이제 나오고 사관학교 경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 문제들을 팔로우하기보다는 한 10년 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튀어나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 1, 2에서 내신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풀게 될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까지. 사실 여기서는 최고난도 문제까지는 다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내신 기간 갔을 때 그 내신 변형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이거는 고2에서 넘어갔을 때 대수와 미적분 1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래요. 이게 고2부터 생각을 할 때는 여기서 물론 모의고사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막 더 힘들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고2 모의고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수 미적분 1에서는 수능 특강, EBS, 뭐 사실 뭐 여기 수능 완성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때부터는 학교들이 갈리게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1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그냥 고1 모의고사 문제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학교별로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고2 모의고사가 프린트인 경우도 있고 고3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 심지어 수능 특강도 올해 거를 내는 학교가 있고 작년 걸 기준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신 기간 갔을 때는 세분화해서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겨울 방학 동안에는 당연히 여기서 워낙 많으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될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을 좀 약간 따라가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유사문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많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겨울 방학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원본 문제들을 다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 교재를 예시로 좀 들고 왔는데 뭐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확대를 하면 뭐 그렇습니다. 제 교재에서 이제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원본 문제가 있어요. 테마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풀고 이거에 맞춰서 개념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실제 학교 내신 기출 변형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것도 이 주제에 대해서도 뭐 경기여고 세종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고 뭐 그날 테스트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수업을 짤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부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한 개념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개념은 공평한 모두에게 공평해요.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간에 겨울 방학 동안에는 제가 공평하게 모든 개념을 다 가르칩니다. 구멍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정석풀이를 가르치고 이제 효율적 풀이를 가르치거든요. 사실 정석풀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정석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정석풀이가 오히려 이제 권장이 됩니다. 다만 이 내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신은 50분의 시험이고 사실 이 동네 아이들을 선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50분 안에 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적 풀이도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좀 빠른 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럼 처음부터 이거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효율적 정석 풀이를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지 효율적 풀이를 배웠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정석적인 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끝까지 파고들어가지고 효율적 풀이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기하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뭐 다른 관점 바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둘 다 정리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검산이나 이런 시험 전략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신 거의 한 달 전 이때부터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검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데 검산하지 않고 시험을 친다는 건 마치 그냥 복권을 긁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좀 열심히 준비를 잘했으면 복권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학생들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런 이 실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결국 검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검산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풀고 한 문제 풀고 검산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빨리 푼 다음에 거기서 약간 의심되는 문제들 검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제 풀고 바로 검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또 학교의 스타일, 학교 시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검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제 저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사실 뭐 제가 이제 올해 단과 1년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아이들한테 좀 선보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11월 동안에는 특강을 이제 깔았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특강이랑 이제 도영의 방정식 함수 특강이 있는데 당장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일요일부터 이제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지금 브로셔 보시면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를 보면 일단 12월에는 대수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수를 하고 대충 이제 1.5회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회독 개념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다 하고 0.5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마별로 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고난도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1월부터는 이제 공수 1, 2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적분 1은 따로 이제 특강으로 깔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개념이랑 같이 이제 좀 고난도 문제 어려운 것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시간표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화목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화목 1, 방학 끝나면 이제 화목 시간표가 되는 거고요. 보통 보시면 이제 여기서 수업자 클리닉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이 있고 수업 클리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적 특강이 이제 한시적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하루 수업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클리닉이 있는데 수업자 클리닉에서 뭘 하느냐? 제가 이제 그날 학생들이 다 오게 되면은 오늘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러니까 숙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숙제 중에서 어떤 문제 풀이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고지를 할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설을 제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 난 이거 궁금한데 선생님 수업 안 하시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자 클리닉 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때 이제 테스트를 치고 또 수업하면서 동시에 오답노트 제작이 만들어지고요. 오답노트를 제작하고 나서 이제 그걸 수령하고 그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수업 후에 그날 테스트를 봤잖아요. 이제 그 테스트에 대한 쌍둥이 문항을 좀 푼다든지 아니면은 숙제가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날 숙제를 이제 완료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뭐 테스트 이제 쌍둥이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뭐 세 쌍둥이라든지 뭐 다섯 쌍둥이 뭐 이런 식으로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문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경험상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숙제가 미흡한 학생들을 수업 후 클리닉 때 이제 완료를 시키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돼서 어차피 여기서 하면 되니까 뭐 오늘 좀 천천히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화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그날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톡 질문, 뭐 시험지 상담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요. 시험지 상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 전략,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훈련들을 하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그때 그런 그 시험지에 대한 전략들이 잘 맞아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놓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수학 진짜 잘했어. 이제 모르는 거 없어. 심지어 그 친구 진짜 모르는 게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직 수학 시험까지 한 3주 남았는데 그동안 좀 다른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감을 잃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도 잃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략들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순서 뭐 서술형을 먼저 풀 것인지 아니면 문제 뭐 객관식을 먼저 할 것인지 검사는 어떤 순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험 끝나고 또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설명회라는 거를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소개할까 어떻게 저를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학생들의 시선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원 학생이 학생들한테 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이 순간은 강사와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이 고객과 서비스 영역 제공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냉철하게 써달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되게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걸 드러내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아 선생님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도 정확히 써주는 것도 좀 놀랬고 뭐 아니면은 제가 뭐 밤새서 뭐 자료 되게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지만 또 생색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그냥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봐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강 후기를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의 수업을 하는지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좀 제가 타이핑을 했죠. 근데 그거를 약간의 좀 정제를 하고 타이핑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거기 써져 있는 말들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선생님 잘생겼어. 뭐 당연히 이런 거 뺐죠. 뭐 당연히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좀 약간 문법적으로 비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학생들의 이제 그냥 솔직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제가 잘 저의 수업 스타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 집중력 약해질 때 좀 다른 얘기들 뭐 저의 살아온 얘기라든지 저도 어쨌든 입시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정석 풀이도 있고 뭐 효율적 풀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교재나 이제 프린트 변형들을 정말 제가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잘 만들어 줍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저희 반에 그 학교 학생이 한 명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거든요. 보통 이제 뭐 한 200문제, 300문제 그렇게 하는데 숙명여고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한 12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만든다 치면 한 4, 5배수를 만들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한 7, 8배수 해가지고 최소한 일단 150문제를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쨌든 뭐 멀리서는 학교라든지 어떤 학교든지 간에 제가 옛날엔 저도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이제 미안하잖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그게 멀리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교재 프린트 변형은 정말 이게 또 오래 만들다 보니까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점점 이제 퀄리티가 이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수강 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 수업이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 맨 뒤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짧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재윤이었습니다.